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출근길부터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두툼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직 눈이 쌓여있는 강원권과 경북권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사이로 서울과 충남 영하 6도, 울산 영하 3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8도 사이로 강원 4도, 전북 5도, 제주 6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양천 영하 6도, 연천 영하 9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도, 김포 3도, 의정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추위로 인해 기관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행강차나 모과차 같이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